글로 먹었네요. 좀비 찾으러 갑시다. 알보미 한 개 더 먹어라 너. 양손 여기 넣어놓겠습니다. 치료 됨? 안 됨. 치료 안 됐어. 암모니아 찾아야 돼요 이제. 시동부터 끄고. 일단 빠르게 주문할까? 이것도 안 있는 거 갖다 팔아야겠네 일단. 일단 이것부터 팔자. 저 무게를 줄여야지 그래도. 잠시만요. 필요 없는 거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고. 쓰레기통 꺼내고요. 컴퓨터. 어? 컴퓨터 어디 갔지? 내가 어디서 팔았나? 기억이 희미해. 왜 컴퓨터가 없죠? 내가 어디선가 주문을 했나? 컴퓨터를 회수 안 했나? 어디서? 내가 저번에 하도 큰일을 겪어가지고 기억이 혼란스럽네요. 컴퓨터 어디 갔어? 아 맞다 떠올랐다. 공간이 없어가지고 뒤에다 실었어. 떠올랐어. 공간이 꽉 차서 못 실었지? 컴퓨터로 암모니아 사줘. 암모니아 안 팔더라고요. 다음부터 팔게 만들까? 그럴까? 그래 팔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오늘의 목표는 뭔가요? 일단 감염에서 벗어나는 거? 타임어택 걸렸거든요 저? 저 목숨 지금 타임어택입니다. 바정이 버리고요. 전원을 켜고. 나 오늘 시한부 인생을 벗어나야 돼요. 카트를 끌고. 자 여기서 이거 다 고릅니다. 이게 총 얼마야 근데? 와 22,000원 벌었네. 많이 벌긴 했네. 그래서 돈 벌었잖아. 이거 일단 번 돈으로 좀 그거를 하자. 일단 무거운 이 4,000짜리부터 꺼내고요. 이걸로 탄약을 좀 구입하자. 샷건 탄약 많이 사자. 암모니아 못 사요? 그걸 아직 안 넣어놨습니다. 안 넣어놨는데요. 여차하면 나중에 넣을게요. 일단 오더는 그냥 나와보자고. 저번처럼. 몇 상자? 30상자. 나 부자 됐어. 배송주소 여기로 지정하는 거 잊지 말고. 주문. 잔액이 부족합니다. 카드는 없지.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근데 이거 하면 좀비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소리가 좀 나거든요. 멀리서 지금 오고 있을 수도 있어. 나머지 돈은 가방에. 30상자? 오케이. 열어 까놓자. 탄약은 이제 좀 차겠네요. 아 드럼탄창도 사놓을걸. 깜빡했다. 일단 괜찮아. 나무 타냐고 여기다 좀 넣고요. 가방 속으로 나머지 타냐. 절반만 살짝? 됐어. 471발. 좋네요. 카트 무게가 엄청 감소했네요. 그거 가고 나서. 그리고 이것도 팔자. 얘들도 무게 차지하네. 와버렸나?
몇 마리가 오지 이거? 배송은 좀비가 좀 옵니다. 그래도 이 일대 쓸어버렸으니까 많이 안 올지도. 별로 안 오네요. 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펜하고 지우개 바닥에 버립니다. 카트를 끌고 카타나 스토리 단조원. 필기구 일단 팔아봐. 228개 있네. 왜? 왜 못 만들지? 여기 안에 들어있어서? 아, 무거워서 못하는구나. 저거 들어야 돼. 할 때마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 안에 좀 더 이걸 채우면 되지 않을까? 토치도 내가 들고 있을 필요가 없지. 이러면 되겠죠? 무슨 장비로 들어야 돼가지고. 0.01씩 쌓이고 있네요. 220개? 그 정도 됐구나. 명암도 다 포총기로 바꿔야겠네요. 얘도 스토리스. 한 번에 팔기가 없네요. 한 번에 팔기 있는 거는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모두 만들기 누르면은 자동으로 되니까. 빠르게 해볼까 일단. 쿠키 서적 무거워서 안 돼? 영수증 넣어놔. 다시 스토리 진행도는 이걸로 한 30% 정도는 채우겠네요. 300개 정도 모은 것 같아요. 이거까지 다 하면 300개 정도로 보여집니다. 노트 좋아요. 아니 나 40%까지 채웠다 이거. 이거는 내 것도 날아가기도 하고 이건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은 시체에서 뽑아 먹은 것 같아 좀. 무슨 장비는 다시 넣어버리고요. 포충쿠는 바닥에 떨어졌네요. 카트에 넣고. 자 일단 봅시다. 이제 남은 건 가방이 몇 개나 남았죠? 그래, 이것들은 실통에 물 내려야 돼요. 실통에 넣고 내려야 됩니다. 지도 됐고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재사용할 수 없나? 사용된 조사기 부수는 것도 없는 거죠? 사용됐으니까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버리죠. 된 듯? 병원 한번 가볼까? 나 이전에 좀비 하도 많아가지고 굴러먹었던 장소 있잖아. 정화 프로젝트 너무 재밌어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용님 슈퍼채팅 후원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슈퍼채팅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 아주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죠. 내일 또 올려야겠구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조원의 영수증은 일단 여기 넣어놓을게요. 나트륨은 가져가야 되고 이거 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끌고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다 버리고 갈 순 없죠. 차 안에서 보조가방 꺼내봅시다. 보조가방 여기 있어요? 코르크 마개?
무겁다고 내가 일단 여기다 넣어놨구나. 내 가방 속에 넣고 혈액하고 희귀혈액 이거 전부 근처에 수저 넣어요. 자 왼손 이거 빠르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시동 걸어도 돼. 카타나류? 아 여기 이게 들어있긴 하구나. 이거 차차 팔자. 다 꺼내. 마체트. 그분 이번에 카타나 한 번도 안 나왔네. 싸우다 깨달은 게 근접 무기가 부족해지더라고요. 카타다가 바로 부서져가지고. 이 중에서 넣을 만큼 넣고 많이 좀 꺼내야 될 것 같아. 일단 무기는 무기 쪽에 넣어놓습니다. 의약은 잡에다가 일단 넣어놔요. 나머지는 또 잡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정리가 됐죠? 수산화 트륨은 넣어놔 다시 여기다. 됐죠? 비타민도 조금 먹고 움직이겠습니다. 됐어. 이제 무기 좀 꺼낼게요. 이번엔 무기를 제대로 챙겨놔야겠어. 부서진 거 일단 무기 쪽에 다 넣어놔. 그렇지. 예, 공간이 생겼죠? 이 여기다가 일단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카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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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나 다 쓰자. 왜 내가 다 꺼냈나? 부서진 카타나 맨 아래? 없네. 내가 그 챙겨놨던 카타나 다 써버린 거야? 그럴 리가 있나? 여기 위에 있군요. 그냥 카타나 없네? 창 밑에 있던가요?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 있네. 눈에 잘 안 띔. 이 중에서 일단 다 꺼낼게요. 이거는 내가 술에서 써야겠다. 근데 이 정도. 그리고 한 개는 칼집에. 됐어요. 다시 무기도 제대로 준비가 됐고요. 카트는 차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이거 덜 꺼냈네? 가방 속에 들어가 있어? 일단 역시나 발전기도 무겁겠죠? 다시 좌석에 실겠습니다. 이제는 기억하겠다. 좌석에 실어도. 카타나 4개 있던데. 네, 3개 꺼냈습니다. 그래서 자, 차 뒤쪽에 싣고 병원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뻔해요, 초록색. 일단 알부민 하나 먹자. 알부민을 먹으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혀봐. 저 아래쪽이거든요? 괜히 차 소리 때문에 애들이 더 끌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쯤에서 내리고 GPS 켜. 현재는 시한부야. 어딨어? 어? 뭐야? 건전지 또 없어? 없나보네. 건전지 새로 꺼내줘. 이것도 건전지 많이 쓴 것 같아. 여기 안에 좀 들어있을걸요? 잡에 있을 것 같다. 건전지는
야, 네가 찾아라. 내가 오른쪽 마우스 하면 알아서. 여기 들어있구나. 151개 있네. 찾아 한번 꺼냅시다. 그래도 얘가 0.1 정도의 무게를 차지하거든요. 한 요정도. 한 20개 정도 내가 이전에 꺼내놨었는데 다 서네요. 된 듯? 자, GPS 매달고 펴요. 갑시다. 저 아래쪽이에요. 여기네요. 저 아래쪽 한번 가보죠. 이게 좀비가 안 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저 아래쪽 가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일단 내 목표는 저 아래쪽에서 암모니아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우씨 뭐야, 너 여기 왜 있어? 일단 약부터 먹자.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다. 두 알 먹었어요? 어? 아니야, 이거 음식인 줄 알았네요 순간. 여기에 이전에 좀비가 좀 있었죠? 다 왔을까요? 위에서 좀 두 번 터뜨리고 난장만 피웠는데? 정리는 해야겠네요. 많지 않아서 다행이네.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 생각했어 순간. 오! 약국하고 메디컬 센터가 붙어있다. 암모니아 먹겠는데 이 정도면? 메디컬 센터랑 옆에 약국하고 붙어있죠. 확률 높지 않을까 이 정도면? 제발 암모니아. 암모니아 작업 자주기요? 어마어마한 발상이네. 자, 침착하게 잡으면서 시작해보죠. 여기도 좀 쌓여있네요. 튀어요. 어 뭐야 이것들. 잡으니까 점점 더 이쪽으로 오는 것 같다. 약 더 먹어. 그리고 전투에 마이너스 되니까 이것도 빨리 없애자. 키워질지 바로 미친데 왜 안 왔지? 애들이 많이 멍청해가지고 이 건물이 앞에 막고 있어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화하고 싶으면은 여기 아래에다가 터트려줘야 돼요. 그러면 또 위에서 또 좀비가 멍 때리고 있을 것 같긴 해. 여기쯤에서 멍 때리고 있겠죠? 좀비가? 그러면? 어, 가불기네. 그냥 잡아야 되네, 결국에. 까타다, 내 구도 벌써 다 달았어. 이거 한 200마리도 못 잡는 것 같아. 오, 저 아래쪽하고는 신경 쓰지 맙시다. 난 지금 환자야. 난 일단 여기 들어가는 게 중요해. 이거 뛰어넘지 말죠, 무서우니까. 옆에 뭐 좀비라도 숨어있을라. 어, 좀비가 좀 나오긴 하네요. 오, 뛰 좀. 침착하게 나올까? 암모니아 좀 줘봐. 저 암모니아가 필요해요. 시리얼 한 개는 먹어두자. 오! 깜짝이야. 암모니아 버섯 말고. 아, 이런 데서 안 나오나? 나올만 하지 않아? 어? 여론 데에서도. 아, 수단 하나 투용? 자, 주워놓긴 해야되나? 한 손에 들고 나머지 한 손에 부시크래프트.
가방을 들어야겠네요. 여기? 여런 데서 안 나오고 역시 저거 밑에서 나오나봐. 저 여런 데서 왠지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런 데서 안 나오고 이런 세면대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래 싱크대 아래 여기서 안 나오지. 안 나오는 것 같아. 싱크대 아래가 답이 돼? 굳이 병원이 이득은 아니네? 이런 거 보면 병원에서 잘 나오는 것 같지가 않네요. 왜냐면 이런 데서 안 나오니까 이게 병원으로 잡혀있긴 하거든. 싱크대가 핵심이네? 저 약국도 한번 근데 확인해보죠. 메디컬 센터. 싱크대가 많은 곳이 있나? 어제 시험 보러 탈출하지 않았나요? 저번에? 근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어? 튀어요? 가구점? 화장실이나 창고? 그래, 창고 같은 것도 한번 노려봐야겠다. 창고에서도 먹을 수도 있지. 일단 약부터. 뒤좀. 메모 적힌 지도는 다 찾으셨나요? 예, 거의 다 찾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계속 잡으면서 주웠는데요. 아마 남아있어도 5개 미만으로 남아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 밝혀졌다고 봐야겠죠. 사실상 거의 가능한 만큼 주웠으니까. 열쇠 안 가지고 있니 이것들? 암모니아도 없고 열쇠도 없고. 열쇠 있네. 여기 있네요. 감자채 하나 먹고. 맞아, 좋다. 여기 이런 거. 근데 저거 음식점 아닌가? 차라리 음식점을 조사하는 게 빠르려나, 암모니아를? 아이씨, 치아 안 잡힌다고 안 때려줘. 와. 여기 좀 안 좋네. 뒤로 빼면서 볼까요? 잡아요 일단. 좀 밝긴 하지만 이거라도 트겠습니다. 위험해. 연구소요? 연구소 얘기는 꺼내지 마십시오. 연구소에서 아픈 추억이 있어. 지금도 약간 아픈 추억이 생기랑 말랑한데요. 아무튼 연구소 때보다는 상황이 좋으니까 그래도. 여기 세면대? 이런데 아니 여긴 또 음식점으로 되는 것 같긴 해요. 음식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상가 건물이면서 식당이 아니면서 싱크대가 있는 장소인가? 이거 몇 호기에요? 1호기입니다 나 아직 안 죽었으니까. 여기. 여기서 못 얻었네 일단. 자세히 보니까 여기 오른쪽 건물도
색깔이 변해 있어. 오른쪽 건물도 뭐가 있나? 아 이거 메디컬 센터였지. 아까 거기 문 열고 한번 뭐 없나요? 어디? 어디 바라는 겨? 여기? 다 조사했는데? 여기 바라는 건가? 아 맞다 여기 조사 안 했구나. 나도 모르게 열쇠만 줍고 여기 안 들어갔군요. 나 승화 여기 확인하는 줄 알았네. 여기 뭐 있나요? 없네요. 뭐야 이거는 아 그냥 폼이고요. 순간 떼지는 건 줄 알았네. 아쉬워. 어? 백신 좀비야! 너 암모니아 들고 나왔니 혹시? 암모니아를 이렇게 먹을 운명이었나? 줘봐. 암모니아 줘봐. 아 염산이요. 쓸모없어. 아 염산으로 암모니아 못 만드나? 일단 꽝입니다 여기. 암모니아 직접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아쉽게도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볼까? 암모니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자. 있는지. 여기 주변에 좀비 많아졌네요. 튀시다. 애들 쫓아온다. 조조미나 빠에? 주점일 수밖에 없던 것 같은데? 일단은 보고. 일단 확실한 거는 내가 보기엔 폭탄을 터뜨려야 될 것 같아. 사실 내 품 속에 울고 있는 폭탄이 하나 있어. 내 품 속에서 울고 있는 폭탄이 하나 있죠. 설치하고 이번엔 터뜨릴 수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제일 확실한 건 좀비 잡는 거네. 좀비만이 나를 살려줄 것이야. 일단 들어가 봐요. 암모니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한번 눌러볼게요. 만들 수 없을 거야 아마. 섞는 것밖에 없어요. 파밍밖에 안 되는 거 같네요. 암모니아 한목 찾기 세탭에서 열기 암모니아 레시피 세부 정보 검색 암모니아 없는 듯. 근데 이게 저게 순수 암모니아라서 내가 순수 암모니아와 추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려나? 현실에서는 암모니아를 어떻게 추출할까? 잘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복잡해 보입니다. 나 돈 무거우니까 넣어놓겠습니다. 키 스위치가 또 나와야 될 것 같다. 공기에서 질소 고정을 통해 만듭니다. 아하. 80 전기에다도 추출한다. 내 생각엔 불순물들이 많아서 더 어려울 것 같아. 방귀에서 추출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건 더 복잡할 것 같고 순수한 이제 암모니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역시 뭐 다른 방법이 있죠. 뭐 공기 중을 통해서 아까 뽑는다는 그 얘기도 들었고. 저 왼쪽 아래도 키 스위치 있어요. 아 내가 그거 회수를 안 했던가? 아직 회수 안 했나 보네요. 왼쪽 아래? 여기 말하는 건가? 아 저거? 저거는 좀 좀비 많을까봐 아직 안 노리고 있긴 한데요. 여기 말고 저 왼쪽 얘기하는 거죠? 왼쪽 위? 저거는 지금 죽기가 애매해서 제가 안 죽고 있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엥 물리셨나요?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뭐야 여기 있는 어디 갔지?
내가 좀 더 왼쪽에다 배치했다. 위쪽이었나? 여기서 터뜨렸던 게 내가 잡지 못해가지고 난장판이 됐지. 내가 얼마나 왼쪽 가서 터뜨린 거야? 잘 모르겠네요. 일단 잡시다. 오전 1시네요. 왼쪽 어딘가에 터뜨렸을 텐데 일단 막 중요하진 않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이미 내가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분이 있어요. 지금 초급 백신 먹어도 효과 없죠. 효과는 있는데요, 지금 먹으면 아깝죠. 초급 백신은 내 몸을 낫게 할 확률이 1도 없잖아. 잠시 동안 시간을 줄 뿐이야. 그래서 차라리 좀 더 아플 때 먹겠습니다. 근데 고급 백신도 그건 마찬가지긴 해요. 일단 이거를 낮추는 건 똑같으니까. 지금 알부민이나 한 개 더 먹자. 더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탕처럼 까먹어야 됩니다. 백신 효과를 연장시켜준대요. 나한테 내 생명을 조금 더 길게 해주는 친구야. 일단 차에... 뭐야, 여기 놓을 거 아직 안 뺐네요. 잡시다 일단. 레모나? 그렇지도. 좀 얘가 맛있게 먹는 것 같아. 일단 넣을 거 넣고요. 뺄 거 빼고요. 알부민? 이거는 착용을 해제하고 가방에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왜 27이야? 근력이 날라갔구나. 뭐 괜찮겠지? 잠자고 일어나면 멀쩡해질 거야. 자자. 또 감염인가요?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일어났으니까 알부민 한 개. 근력 올랐고, 자 이제 갑시다. 내 생각에는 일단 확실한 쪽으로 갑시다. 킬 스위치 터뜨릴게요. 격발기도 하나 만들까? 이번에는 설치용으로 할 거야. 제대로 많이 잡아보자고. 어차피 여기 정화도 해야 되고 겸사겸사. 어, 뭐야 이 좀비들. 쫓아온 애들이구나 어제. 네, 키 스위치 터트렸다가 이제 제가 키 스위치를 그때 그 잠시 동안 파밍하는 용도로 터트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거를 받은 거죠 뭐. 키 스위치를 터트려 놓고 이제 회수를 안 하면은 저렇게 되는 거다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터트렸으면 책임지고 잡아라. 이거를 좀 깨닫게 되네요. 전에 그냥 파밍하려고 잠깐 왼쪽에 던져놓고 내가 여기서 파밍했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 같아. 회피용도로 썼다가 저걸 다 안 잡아버리면은 난장판이 돼버리거든요. 그 난장판 통 속에서 물렸어요. 뭐 가지고 있는 거 없지? 쓸만한 게 없으니까 안 주었을 거야. 그러네. 아직 안 바꿔도 되겠죠? 저 정도 내고 두면. 자, 킬 스위치를 다음으로 터뜨릴 장소는 중심가 쪽? 아, 중심가 아니라 민가 쪽? 지금 X가 많이 쳐져 있기도 한데요. 차를 끌면 또 난장판 되네. 네, 근처에다가 배치는 해야 돼. 터뜨리고 근처로 차를 끌고 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차를 끌고 가겠습니다. 빠뜨린 거 없죠? 차에서 뭐 뺀 거 없고 여기. 중심가에서 한 여기? 저기 쪽에 터뜨려보자 일단. 여기 괜찮아요. 좀 중간이기도 하고요. 가자. 터뜨리러. 일단 가방에서. 아 맞다, 이거 하기 전에 나 격발기부터 만들려고 했어. 격발기부터 만들자. 좀비 잡고
아이 어이가 없네. 앞에 있는 애가 안 맞았어. 맞다, 옷도 한번 꿰매야겠다. 박살났지. 심하게 불리면 다 박살내고 입히더라고요 상처를. 재료 없어? 재본 가서 확인해야겠네. 나 차에서 이것저것 다 합시다. 순수 암모니아 그럴 것 같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될 것 같더라고. 내 오줌에서 암모니아 추출한다? 이게 순수하게 나오겠어?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파밍 나쁘지 않은 현실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일단 내 옷부터 꿰매봐. 없어? 아마 여기죠? 제복이? 여기 있구만. 실이 없나 보네? 실이 없는 것 같아. 실 만들기. 깨매고 깨매보자 한번. 가죽 조각도 없는 것 같군요. 가방 속으로 됐다. 휴. 나 꽤 맸으니까 다시 가보죠. 실은 가방 속으로. 옥탑 묶음 오케이. 이거 격발기 만들어야죠. 원격 희양 어디서 얻어요? 파밍이 났습니다. 지금 차 안에서 얻을 수 있긴 한데요. 그냥 밖에서 식량 얻으려면은 좀비 시체를 뒤지거나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아니면 그냥 멀쩡하게 마트 뒤져도 됩니다. 격발기 만들고요. 5사짜리에 내가 연결해놨던가? 잠깐만. 5사짜리 연결한 거 맞네요. 그러면은 가방에 있는 1, 2짜리 꺼내서 연결을 합니다. 1, 2짜리 연결했죠? 빼고 가방에서 두 가지 다 꺼내야 됩니다. 킬 스위치랑 폭탄 묶음. 됐죠? 격박이 만들어 놓은 건 전기에다 넣어 놓죠. 이러면은 준비가 끝났죠. 저 아직 좀비 아닙니다. 아직 여유 있어. 저번에는 이게 딱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초급 백신. 이번엔 좀 더 파밍이 되어 있죠. 아, 저번만 생각하면 아직 오두오두 떨립니다. 중심 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내가 보기엔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하나? 여기서 터뜨릴 거였는데. 좀 더 가볼까? 키 스위치 영향으로 다 갔나 보네. 애들 왜 이렇게 조용하죠? 좀비 많은 곳, 좀비 스팟에 더 터뜨려야 되는데요. 좀 더 아래로. 다 온 건가 설마? 다 와서 없던 건가? 이런 민가 조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암모니아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아래 상당히 조용하거든요. 진짜 많이 왔나? 여기 원래 좀비 많은 곳이야. 여기는 원래 좀비가 많은 곳이. 조용해 버리는데요? 내려가면서 쭉 조사를 해봅시다. 이 아래쪽 사이드까지. 내가 마치리치에서 여기다 여기. 여기부터 느낌이 있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중간쯤까지 내려가서 터트리면 되겠네. 여기 있는 것까지 오진 않지. 차는 어디에? 이게 위치가 좀 애매하다. 근처에 건물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살짝 좀비가 어딘가에서 오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 중간으로 가서 터뜨리겠습니다. 차량은 여기까지 내려놨어. 혹시 모르니까. 자, 위로 살짝 올라가서 애들이 뭐 이런 건물에 안 끼이길 바라며. 자, 여기다 설치하고 터뜨리겠습니다. 주변이 일단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운데요. 설치를 하고요. 시스위치도 직접 설치하겠습니다. 갑시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나는 조심히 여기 안을 조사하겠습니다. 오우. 오오오오 잠깐만. 오 뭐야. 오 넌 뭐야 또. 설치하니 갑자기 좀비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야 빨리 안전한 데로 가. 그렇죠. 지금 한번 여기 한 만 마리 이상을 잡았거든요. 한 12,000마리? 여기서 폭탄으로 얼마나 죽었을까? 이거 한 내가 한 12,000마리 또지 않았나? 최소 만 마리? 오씨! 오 깜짝이야. 소리도 안 내고 있네?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암사자 좀비였구나. 이것도 왜 소리가 안 나죠? 인기척이 없네? 밖에서 저렇게 터지고 있는데? 뭐 이런 데 조사하다가 암모니아 나올 수도 있어. 난 저걸 일단 터트려 놓고 좀비 모으는 걸 이제 유도를 하고요. 그 사이에 여기 안쪽도 이렇게 조사를 합시다. 두 배로 돌려. 암모니아 얻을 확률 두 배로 올려. 이렇게. 여기 어딘가요? 마치리치라는 장소입니다. 여기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심상치 않네요. 지금 못 나가겠네? 애들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깨진 소리가 엄청나네요. 부서진 카타나는 시체에 넣어서 같이 녹이겠습니다. 야, 일단 여분의 카타나는 있어. 벌써 망가질 줄은 몰랐는데. 잠시만 여기서 보면은 나 눈치채나? 좀 더 뒤로 가서 보자. 일단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전 뒷문으로 나가야겠네요. 내려가도 되나 슬슬? 야 빨리 벗어나자. 여기로 나가. 유리 조각 치우고요. 나가요? 일단 아래쪽으로. 아 위쪽이지. 일단 위쪽으로. 다 계단이 있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네요. 이런 데 조사해야 돼. 일단 암모니아를 찾아보죠. 벨트가 또 나오네. 오 뭐야 나이스. 이럴 줄 알았다. 이거 조사해야 되네 무조건. 오 암모니아 조금 얻었어. 무조건 조사해야 되네. 항생제도 하나? 나온다니까? 잠시만 조사한 곳 요거 두 개 조사했지. 머릿속에서 기억해가지고 좀 규칙에 맞춰서 조사를 하죠. 여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 봐버렸으니까 깔끔하게 좀 조사를 하면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화장실에 암모니아? 저 암모니아는 설마? 여러분들의 상상에 맞게 했습니다. 저 초록색 모드를? 네 맞아요.
창문을 넘자마자 좀비가 저를 물어 제끼더라고요. 너무 벗어나면 안 되니까. 하, 진짜 여기서 오고 있으니까 안 되겠네. 여기까지 벗어나도 되지. 소리 안 들리면은 돌아가야 돼요? 안 들려요.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오는 건 곤란하고 내려가야 되네. 여기 두 개로 조사를 했어? 맞나? 올라가서 보면 되지. 어, 여기 조사했지. 어, 이거 있었어. 내려가야 돼요. 얼마나 모였죠, 근데? 나름 모이는 것 같긴 하네. 오! 맞다. 여러분들 조사하면서 냄비도 이번에 챙길까? 나 냄비의 꿈을 꾼 적이 많아. 한 번 더 냄비의 꿈을 꿔도 되나? 일단 쏟아요. 겸사겸사 냄비도 챙기자고. 1타 2피네요. 암모니아 먹었어요? 한 개 먹었는데요. 부족해요. 먹긴 했는데요. 여기서 나오긴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여기 화장실에는 다 나올 만한 그 판정인 것 같아요. 여기 화장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들어있습니다. 백신 제로가. 병원보다 낫네요. 오케이, 일단 여기 또 끝. 여기 세 개 조사했어요. 2층만 검사하면 되네요. 다른 층에는 굳이 없는 것 같아. 냄비도 이번에 잔뜩 줍자. 냄비왕이 될 수 있어 이제. 냄비도 보일 때마다 주워갑시다. 이번엔 냄비왕이 되는 꿈하고 정화하는 꿈 그리고 백신 만드는 꿈까지 다 꿔봅시다. 오, 이거야. 야, 이거 암모니아 다 여기서 오는 거네. 보니까 암모니아만 나오네요. 이 경험상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암모니아만 나오네. 이번엔 이제 만들 수 있어요. 풀로 차있네요. 아, 암모니아를 이렇게 얻고 이제 좀비한테서 황산하고 이런 거 줍는 거구나. 좋네요, 좋네요. 화장실이라서 나오긴 한다? 그렇지도. 일단 매우 좋습니다. 암모니아 파밍처 찾은 느낌이 좀 있네요. 물회랑 새우튀김 매운탕 시켰어요? 맛있겠네. 내 방송 보모 써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오, 소리가 들리려고 했다가 말았다 하네요. 짧은 셔츠? 끼고 있네, 이거. 조만간 옷도 좀 세팅을 해볼까? 내가 좀 간당간당하게 하는 것 같아. 지금 한 번 물리면은 뚫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옷을 좀 더 껴입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어. 약간 아슬아슬하게 할까 싶은데 한 번만에 뚫리고 싶진 않은데? 엇가로 한 번쯤 물리는데 할 때마다 뚫리잖아, 이거. 물리면 무조건 뚫려. 이건 좀... 오, 뭐야! 대형 스피보 인형을 가져가죠. 몇 번 죽었나요? 한 번도 안 죽었어요. 한 번도 안 죽었기 때문에 현재 4개월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습니다. 합쳐서 4만 킬이네, 현재. 1개월당 1만 킬? 나중에 1개월당 한 5만 킬도 나올 수도 있어. 일단 죽고요. 대형 스피보 인형은 집에 갖다 놓죠. 해운의 집이네요. 네, 저거 확률이 엄청 낮거든요. 스피포 인형 대형은 이거 본 사람 손에 꼽을걸? 살면서. 예쁘게 생긴 뭐야 이거 차량도 하나 있네요. 군인 차량인가요? 군 차량 같네요. 좀비만 잡는 게 질경. 이것저것 저처럼 모두 넣고 한번 해보십시오. 백신도 만들고 쇼핑도 하고 이러면은 길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침착하게 물리기도 하고 타임오테 걸리고. 야, 내놔. 암모니아, 더 많은 암모니아 나를 좀 더 평온하게 해줄 것입니다. 항생제 하나. 여긴 먹었고요.
일단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면 꺼질 거예요. 그리고 겸사겸사 여기 뒤도 한번 볼까요? 그래도 군 차량인데 맛있는 총이 있을지도? 아무것도 없네요. 버섯 들어있네. 라이브 풀 버전이요? 뭐 일단은 본체 노래 올리는 거랑 겹쳐가지고 여러 가지로 곤란한 느낌이라서 그거는 딱히 생각해둔 게 없네요. 물렸음? 예스. 물렸음. 물려서 백신 타임 어택하고 있습니다. 백신 만들기 타임 어택하고 있어요. 신경과민이요? 물리면은 주기적으로 뜹니다. 또는 담배 안 피면? 긴팔 티셔츠 기자. 화이팅. 나 좀비는 엄청나게 모아서 시도하고 있어요. 좀비만이 살 길이야. 이게 사실 이것도 환경적인 문제인데 물자가 좀 더 많이 돼 있으면은 백신 재료도 쌓아놓고 썼을 거야. 이 세계 좀비한테서 파밍하는 거 아니면은 빨리 못 얻어요 필요한 재료를. 기본 CD의 설정이어서 저것도 아마 한 저금 정도 기본 설정이었으면은 한 10개 20개씩 모아놨겠지? 폭탄 도구꾼? 그럼 좀 더 편하게 구했을지도. GPS 꺼졌어요. 아 요것도 건전지 개발 모드로 하나 만들 겁니다. 제가 저 친구가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하게 됐어. 이 친구 건전지 확장모드 나다 좀 만들 건데 제가 저거 한번 까봤더니 쉽게 안 나오는 건 이유가 있다. 현재 건전지 확장모드 없지 않나? 있어도 모든 전자제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개만 될 겁니다. 막 손전등 이런 것만 되게끔 돼 있을걸요 현재? 복잡한가 보네요. 그거 용량 늘린다고 안 되더라고요. 좋아요. 건전지 자체 용량을 늘리는 코드가 있긴 한데 그거 늘린다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짜야 되냐면은 이제 오늘도 많은 일이 있으려나요? 아 많은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건전지 확장 모드로 어떻게 만드느냐. 확장된 건전지가 들어간 전자제품에 건전지 효율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전지를 뺄 때 그럼 다시 효율이 돌아와야겠죠. 다른 건전지 넣으면은 멀쩡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모든 제품에 싹 다 건드려야 되는구나. 그쵸. 싹 다 건드려야 되고 이제 그 확장된 건전지를 뺄 때는 효율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뭐 만들려고 하면 금방 만들 것 같긴 해요. 하나씩 비타민이요. 안 필요해요. 비타민 안 줘도 됩니다. 저 지금 제 수중에 비타민 20개 있고 차에 비타민 100개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암모니아 밖에 없어. 또는 여기서 냄비나 줍자. 이것도 왜 안 가고 있어. 아 여기서 벽에 끼었구나 또. 저것도 나한테 오는 거 아니냐? 괜찮아. 여기는 나를 위한 장소야. 울타리 존이야. 전혀 뛰점이 무섭지가 않죠? 뛰점 100마리가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걸? 오 조준치 말건 레벨업 했다. 저의 훈고장입니다. 진짜 무섭지 않다. 뒤만 살짝 봐주면 돼. 우수물 암모니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했었죠.
침착하게 좀비를 쓸어버리면서 GPS도 다시 킵시다. GPS를 켜놔야 제가 조사한 곳 구분을 할 수 있죠. 프로판통은 필요 없습니까? 프로판통 이미 있기도 하고요. 이제 어차피 주유소에서 충전할 수 있어가지고 굳이 안 줘도 돼요. 애초에 저거 지금 무게가 높아서 다른 거 판매 못했는데 잠깐 스톱. 아이 반갑다. 우사스 나왔네. 우사스도 한번 써볼까? 암모니아 가져왔어. 보자. 염산과 황산 들고 왔네.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암모니아 여기서 또 많이 줄 수도 있어. 우사스도 가져갑시다. 에코로? 내가 에코로는 넣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볼까? 다른 무기 말레븐 도전 안 하시나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도끼 정도 올릴까? 올려볼까? 도끼? 네, 그것도 일단 고려해보겠습니다. 조금 약간 손해보는 기분이 들긴 해요. 이미 지금 장검 한 12렙 정도 찍었겠다. 이 정도면 지금 방 장검 말레브 찍은 지 좀 됐는데요. 지금 정도면 장검 12렙을 찍을 것 같아. 다른 무기 들고 뻘짓하다가 감염되는 거 아니냐? 손흥국행이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또 도끼맨은 전용 직업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게 좀 있어요. 뒤로 빼야 돼요. 스킬 20까지 준 모드 있어? 나왔어요? 그거 내가 기다리던 모드인데. 그거 카페에 올려놔요. 특히 20까지 뚫는 모드 있어? 내가 기다리고 있던 모드네. 그런 모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들어 달라고요? 있다는 거 아니었어? 있어야 돼요. 아 만드는 게 어때? 아니 왜 있는 것처럼 얘기해? 있다는 줄 알았네. 20렙 되면 뭐가 더 좋아져요? 아니 20렙이라는 게 아예 존재를 안 하는데요. 그런 모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기 10렙 찍는 거는 맨날 해봤어요. 모든 무기 10렙은 아니지만. 근데 한 무기 한 20렙까지 올리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뒤로 빼야 돼요. 여기는 나를 위한 공간이야. 전혀 무섭지가 않아 너희들아. 근데 무기레벨 한 10렙만 아니 그래 7-8렙만 찍어도 사실상 초인이죠. 7-8렙 찍으면은 이제 긴둥기나 아니 긴둥기래 7-8렙 찍으면은 짭둔이나 당근 같은 것만 빼면은 순식간에 100킬을 잡거든요. 7-8렙 정도만 뚫어도 게임 시간으로 한 30분 안에 100마리를 죽여요. 사실상 초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8렙만 찍어도 이미 초능력이나 다름이 없다. 너희들이 계속 와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언제까지 오십니까? 근데 막을 수 없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오십니까? 100점도 안 내요. 이거 계속 오네. 그냥 오냐오냐 했더니 계속 오네. 그냥 여기 안 부서지나요? 부서져요. 저 그래서 얘들 체력을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다를까지 생각을 해요. 얘들은 소리로 안 알려주거든요? 넘어오는 좀비수로 계산을 해야 돼요. 얘들 좀비 한 마리 넘어올 때마다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어느 정도 달았을까? 한 50% 언저리 남았을 거예요. 울다리 체력은 무너질 타이밍 쯤에 됐을 때는 빼야 돼요.
부서졌죠? 내가 여기로 뒤로 온 이유가 있지. 아, 갔어. 마체테, 다음 마체테. 손도끼? 손도끼도 주워 놓자. 곡괭이하고. 다음 무기 쓴다면은 도끼긴 해. 좋아요. 도끼. 창 쓰면 훅하겠죠? 창 맨 마지막에 뚫을 거 아니에요. 단검하고 같이 맨 마지막에. 오오 하단 공격. 민트토끼 좋죠. 잠시만요. 저 리필되는 것만 어떻게 처리하고. 이미 여기서 한 자리 잡고 200마리 넘게 잡지 않았나? 그 와중에 나무랑 플러스로 하단국 하는 애들이랑 겹쳐가지고 안 보이기까지 하네? 괜찮아.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나 일단 슬슬 줘볼까? 챙길 거가 있는지 좀 보고 있고요. 손도끼 일단 겟. 일단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급하면 바꿀게요. 여차하면 바꿀 테니까 손도끼 레벨 올린다는 느낌으로. 지금 여기가 단두대하기가 좋아서 좀 안정적이에요. 그냥 때리는 것보다. 또 단두대 각을 보게 도끼를 쓰겠습니다. 당장은. 대신 이거 일반적인 싸움에서 쓰면 띠좀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최대한 단두대 한다고 생각을 하고. 라우스트 오브 워스? 그거 계획이 있긴 해요. 나중에 특수 좀비 모드 이런 거는 그 특수 요원 모드랑 같이 섞으려고요. 하지만 모자로 어디다 놨더라? 뭐야, 폭탄도 나오네? 염산. 이거 봐, 공속이 이 모양이야. 단두대 갖고 봐야 돼. 거점이야 때려놨는데 뛰좀한테 이 정도 속도는 글러먹죠. 매우 위험해요. 일단 드럼 탄창 넣어서 무게 줄이자. 그래서 모자가 어딨더라? 초록색이었죠? 세계 만나는 지점? 여기 맞군요. 울타리 부서진대? 여긴가 보네. 벌목군이 뛰좀에게 되게 유효한 게 공속 때문인 이유가 있죠. 토끼 모자 보여달라고 있었어 여기. 나 근데 저거 죽지 않았냐? 초록색 모자 저거? 노란색이었나? 모르겠어. 일단 집에 가져가 보죠. 빼야 돼요. 좀비가 한 방에도 안 죽을 뿐더러 공속도 너무 느려요. 뒤로 빼야 돼요. 바닥 공격. 슬슬 이 무적의 위치도 다 부서지겠는데요. 뒤로 더 빼야 돼요. 하단 공격. 난 다 위에서 오는데 소리 듣고 오는 거긴 하겠죠. 킬 스위치 때문에. 근데 드럽게도 많이 오네. 여기 그래도 꽤 한 300마리 400마리 잡았는데 카트 끌고 파밍할 때 여기도 조사해야겠네. 이 정도면.
됐어요. 마취대 안 쓰기 미션 같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것도 다른 레벨 올리는 것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살짝 올리고 있어요. M16A1 왜 감됐음? 뭐 그렇게 됐습니다. 특정 지역의 구급차나 경자차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수준이긴 할 텐데요. 저렇게 됩니다. 네, 저렇게 될 거예요. 저것보다는 적을 거예요, 근데. 저거는 제가 출력을 최대치로 해놓은 거고요. 전문가용 백신은 어렵고, 고급 백신으로 계속 노려볼 겁니다. 걔는 몇이냐? 야, 아직 1렙도 안 되네. 백신별 차이가 얼마나 나요? 전문가용 100%, 고급 35%. 그 외 짜자리들은 확률 보고 싶지도 않고요. 일단 고급이나 전문가용인데, 전문가용은 만들려면은 고급 백신을 두 개 정도 만들 정도의 양이 필요해요. 두세 개? 고급 백신 두세 개 정도? 근데 제가 그 백신 연구를 하기에는 목숨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고급 백신이나 만들어서 35% 가차 해야 돼. 볼륨 떴어? 아 그러네. 이제 슬슬 그만 잡고. 그래. 일단 위험하니까 이걸로 빠르게 잡고 마트대를 일단 써. 이제 좀 내 무기 같네요. 그래, 차에도 물건을 넣어놓긴 해야겠다. 이것도 자꾸 차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넣어놓죠. 내 차로. 일단 살포시 좀비랑 놀았고요. 차로 가서 마모니아 이런 거 좀 넣어놓죠. 아래쪽 동선이 있었을 겁니다. 볼 때마다 탐나게 생겼어. 오, 매끈매끈하니 윤이 나고 트렁크는 고치면 되고요. 예쁘게 생기긴 했네. 손도끼. 야, 불안하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더 졸리다가 갑자기 세컨드 윈드가 터질 수도 있지. 그냥 비타민 꺼내. 가방 속에 있던가? 비타민 32개. 내 차가 어딨더라? 맨 밑에 있어요? 오케이. 얘들도 끊어져 오는 것 같은데? 빠르게 내려가자. 아직은 켜져 있어요, 소음 발생 게. 차까지 가면 근데 꺼지지도. 아, 이 정도면 꺼지겠다. 좀 멀다. 꺼진 것 같아요. 얘들아, 나 물건 좀 넣자. 이것까지만 잡으면 되나? 이거 잡고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이! 빨리. 하, 여기 좌측 안 보이는 거 좀 거슬리네? 저거 발은 못하는데, 이거. 너무 안 보여서. 비플랜. 그냥 바닥에 버릴게요. 좀비들 모아지고 나서 살펴볼게요. 차 왼쪽 위에 올려놨어. 넣을 틈 없다. 소리 나죠?
됐어. 들어와 봐. 그리고 도끼 여유 있을 때만 생각해 보죠. 그리고 나중에 여유 있으면 이제 권총 집에도 권총 달아야 되는데. 유인기 최대 출력이요? 그렇죠. 저 유인기가 사실 약간 불안전한 느낌이 있어요. 소리는 크게 나는데 좀비의 AI까지 고려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 활성화가 안 되는 감도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저 유인기를 강화된 유인기를 하나 만들까 싶어. 진짜로 좀비 다 긁고 모아오게. 아무튼 그런 상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경찰차 경보기. 그렇죠. 경찰차 경보기에 비하면은 성능이 비교도 안 되죠. 저 키 스위치는. 오, 어? 여기 올라가지는 거 아니냐? 여기서 한번 보자.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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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꽤 모였잖아. 여기서 이 정도의 좀비가? 꽤 모이네. 아, 여기 위치 지리네. 여기 위치 좋네요. 여기서 폭탄 터뜨리면 느낌 있겠는데? 오, 이거 볼만하네요. 아직도 보이고 있어요. 위치 좋은데? 폭탄 터뜨리면 나겠는데? 던지기만 해도 잘합니다. 근데 내가 2층이나 이런 데에서 던지는 거 약간 그거 있어요. 2층에서 화염병이라던가 폭탄이나 이런 거 던지는 거 약간 좀 약간 무서워합니다. 왜냐면은 존버이드 기본 시스템이 2층에서 던지면은 2층에서 터지거든요. 나 그래서 약간 거부감이 있으나 나 그래서 던져도 왠지 1층에서 던지고 싶어. 여기서 2층에서 딱 던졌는데 여기서 터지거든요. 그냥 여기서 그냥 막 터져버려. 존버이드 바닐라가 원래 그래요. 여기서 바닐라에서 여기서 그 화염병 던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터집니다. 이걸 좀 겪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좀 겁을 탑니다. 여기서 폭탄 터지면 즉사거든요, 이거. 근데 애초에 던지는 폭탄 제가 안 가지고 있긴 하네요. 아무튼 만약에 여기서 폭탄 던지면은 여기서 터지면 즉사입니다. 폭탄은 범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즉사예요.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제가 묶은 폭탄이라. 벽 철거하고 던지면 날아가긴 하는데. 예, 철거는 상관없는데 2층에서 1층으로 던질 때는 달라요. 바닐라 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 화염병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2층에서 터집니다. 그럼 여기서 앞둘려 있다고 던졌다가 제자리에서 터지는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좀 들어. 물론 지금은 아마 투척 모드 그 투사체 모드가 들어있어가지고 1층으로 던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무서워요. 2층벽 부수고 던지면 1층에서 날아가던데요? 그거 확정 아닐걸요? 그러면? 2층에서 저번에 터졌습니다. 할 때 확정 아닐걸? 2층에서도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야. 살짝이라도 꼬이면. 저번에 2층에 뚫려있는데 화염병 넣어줬는데 그냥 제자리로 터졌어. 저기서 좀 무서움을 탑니다. 늦었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전망 좋은 집이죠, 일단. 여기서 잠자고 일어나 봅시다. 암모니아 못 넣어놨네. 나 이걸 가방 속에 넣어버렸지 뭐야. 나 파스타 씹어먹고 자자. 담배 펴. 담배 없어? 다 먹었구나. 괜찮아. 술 살짝 먹고 자면은 다 빠져. 맥주. 그래도 띠좀이니까. 총기 구폭탄 좋은 데나요? 2층에서 1층으로 구폭탄 쐈는데 버그니 다 같이 전멸한 적 있어. 아 맞다, 저런 거예요. 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층에서 1층으로 뭔가를 던지는데 2층에도 터져. 아 그것도 나도 여러 번 겪었지. 버그지 뭔지 모르겠는데 기본 시스템이 불안정해요.
저분처럼 저렇게 다 같이 전멸한 적 있다고 하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나도 저걸 겪었지. 나는 화염병으로 겪었지만 저런 식으로 겪을 수 있다는 거. 와. 그리고 여기 마침 지붕이 있어서 좀비한테 내가 발각이 안 되네. 좋네요. 원래 이 정도면은 좀비가 저 보거든요. 좀비가 저한테 봐야 되는데 제가 가려진 상태예요 지금. 경험치 시작이나 하죠. 어? 여기서 경험치 시작하면 엄청 쉽게 오르지 않을까? 좀비 많이 보이거든? 좀비가 많이 보이면 더 쉽게 올라. 앉고 움직여. 어때? 오르고 있어? 엄청 빨리 오르긴 하네. 뭐야 이거 엄청 빨리 오르는데 이전보다? 저거까지 보면서 해봐. 진짜 빨리 오르네. 이거 되게 근접해 있어서 그래요. 근접해 있고 안 걸리고 여러 가지가 다 겹쳐져 있어서 엄청 빨라요. 와 개꿀띠. 엄청 빨리 증가합니다. 여기서 뒤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되게 좋네요 이거. 개꿀이네. 조용한 발걸음 구레 치겠는데요. 오 미쳤는데. 또 좀비가 보이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텐데 이거 말렙까지 한 걸음이네. 저번에 세 개를 같이 올리지 않았나요? 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서 움직이고 있는데 차고 있죠. 조준하면서 엎드린 상태래. 약간 수그린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이 상태에서 하면 세 개 다 올라요. 조준시 발걸음까지. 조용한 발걸음 실매 때는 뭐가 좋나요? 다른 건 모르겠고 운동하고 이것저것 다 오르면은 그 철인 특성 얻을 수 있어요. 저 철인 총 합해서 110이었나? 그거 찍으면은 철인이라고 죽을 때 한번 살려줍니다. 조용한 발걸음은 안 보인 상태로 오르고. 예, 예 원래 그렇습니다. 조용한 발걸음? 아 그래? 그건 몰랐는데 나 조준시 발걸음인 줄 알았네. 조용한 발걸음 좀비가 없는데도 오른다고? 아 좀비가 있는데 안 보이는 상황 이해하는 거죠? 그건 오르죠. 좀비가 없는데 오른다는 줄. 좀비가 없는데 오르는 건 능숙한 달리기랑 조준시 발걸음뿐. 점체 복사 미쳤죠? 조용한 발걸음은 말렙 찍겠는데? 나쁘지 않지 조용한 발걸음. 나중에 이제 철인을 위한 것도 있고. 조준시 발걸음이요? 그냥 이러고 걸어다니는 것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또는 특성으로 가는 거? 철인 특성이 감염사 살려주나요? 한 번만 살려줍니다. 기본 설정은 한 번만. 기본 설정은 철인 특성이 딱 한 번 살려줘요. 감염사. 그 다음부터는 초록색 뜹니다. 저는 일단 한 번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건 백신 모드로 어떻게 버티다 보면은 그래도 한 번 살리면 어떻게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은밀한 움직임도 말렙 찍어? 어디까지 잘 지켰지 이거? 이게 몇씩 오르냐? 1초에 100씩 오르는 것 같다고 해? 그렇지 않습니까? 조준시 발걸음 좀 빠르게 안 오르고요. 느릿느릿하죠. 1초에 100? 그러면은 90초면은 말렙이네? 아니 그것보다 빠른 것 같다 다시 보니까. 1초에 100보다 빠른가? 말렙 치겠네요. 야 이거 뚫는 거 아니냐? 무섭다. 뚫는 거 아니겠지 이거? 갑자기 벽 들어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지? 왜 여기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총 들고 하면 조준식 오르나요? 무기만 들고 있으면 될걸요? 무기 안 들고 있어도 될걸? 아닌가? 일단은 총이든 뭐든 들고 있으면 일단 되긴 합니다. 안 들고 해볼까? 안 들고 있어도 될것 같은데? 조준식 발걸음이니까 59.03 이러고 한번 여기서 버튼기고 있죠. 일단은 은밀한 움직임은 오르네요. 그리고 조준시 발걸음은 안 오르나요? 무기 들고 조준해야 되나봐. 안 오르는 것 같아. 그러면은 총 들고 해보자. 총은 안 들어도 돼요. 다른 무기만 들면 되긴 해요. 기다리다 보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야, 총 말고 근접 무기를 해보자. 살짝 올라갔어. 일단 슬슬 터트릴 각이 나오나요?
몇 마리야 이거? 이거 몇 마리인지 맞추기 해보실? 그래, 채널 포인트는 아니지만 자그마한 이벤트 하나 하겠습니다. 자그마한 이벤트 하나 좀 투표로 할 수 있지. 이거 몇 마리인지 맞추기 이벤트. 포인트도 뭐야, 토끼 나왔다. 뭐야, 토끼가 뭐지? 회피기동하고 토끼 생겼다. 저거 말립 찍으면 생기는 거였어? 잠깐만. 민첩합니다. 아, 이거 올리기 잘했네. 민첩합니다. 33%. 오, 뭐야. 이것도 오르는 게 있을 거냐. 토끼는 뭐야, 토끼? 올리기 잘했네요. 나이스 한데? 토끼 어디 갔어? 어디 있겠죠? 자, 일단은 자그마한 이벤트 한번 합시다. 이거 몇 마리인지 맞추기. 딱 기다려봐. 약간 트위치 때를 떠올리며, 그때는 포인트 갬블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으니까 투표로. 자,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마리인지. 좀비는 몇 마리일까요? 자, 여러분들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 4개 중에서 한 개 입력하세요. 자, 이 좀비가 몇 마리일까요?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까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불로 증가한 킬수로 보면 됩니다. 불로 증가한 킬수. 이게 폭탄 한번 터뜨리자마자 이걸 다 죽이진 못해요. 내가 보기엔. 터뜨리자마자 다 죽이진 못하는데, 그래도 얼추 계산할 수 있겠죠? 몇 마리인지. 한번 터뜨리고 나서 한 2500킬 올랐고, 여기 한 500마리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제 3100마리에서 3500마리 사이겠죠. 자, 가봅시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을까요? 터트립니다. 자, 가방에서 폭탄을 살짝 여깄다. 폭탄 격발하기. 근데 이거 아직 좀비가 모이고 있는데? 나 지금 터트려. 격발하기 온. 지금 몇 마리였어? 다시. 2500? 2512. 25012. 자, 터트립니다. 고! 터졌어요, 터졌어. 오, 오, 오! 터졌어, 폭탄 터졌어. 오. 몇 마리 일단? 남은 것도 따로 세야 되는데요. 몇 마리임? 2600. 일단 1500마리 죽었네? 많이 안 죽었네? 1500마리쯤 죽었죠? 남은 거. 남은 거는 500마리쯤 되나요? 500마리도 안 되죠. 그러면은 대충 가까웠던 2000마리가 이긴 걸로 합니다. 2000에서 이제 500마리가 이겼습니다. 한 표 승리? 근데 누군지도 안 나와요. 저 투표 기능이 그거 보는 거라서 누군지 안 적혀있어요. 누군지 제가 확인 못하네요. 아무튼 자신만이 알 거야.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누군지 모르겠지만. 삭제. 축하드립니다. 만약에 포인트 가지고 갬블을 했다면 당신이 1등. 자, 다시 볼까요 이제? 계속 저것도 이제 잡아야 되는데요. 이게 솔직히 총 들고 저기서 쇼한다고 해서 잡히는 양이 아니거든요. 또 기다리면 모일 테니까. 그러면은 일단 저것들은 냅두고 터트릴 건데, 지금 좀비가 모이고 있으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지도에 기록이나 일단 하죠. 아, 맞다. 내가 펜을 다시 안 주웠네. 저기 떨고 놓은 거. 그 근처에서 펜이나 찾아보자. 빨간 펜이네요. 잘 됐네. 아, 잠깐만. 여기 기록하는 건 좋은데 여기 이미 기록된 것들이랑 헷갈리겠는데? 안 쓰는 거. 얘들이 안 쓰는 기호랑 해야겠네. 빨간 펜. 어디 좀 보자. 안 쓰는 기호? 안 쓰는 기호가 뭐가 있지? 아, 이거 쓸 것 같아. 별?
이거? 쓸 것 같기도 한데. 다른 말 한번 봐서 확인해보죠. 안 쓰는 것 같긴 하네요. 별표로 해보죠. 밑에도 두 번째 줄 별표? 여기 별표가 있어? 아, 위에서 두 번째 줄? 오케이. 이 별표 맞죠? 그러면? 아, 이별표! 아, 여기 있네. 이거. 이별표? 어, 이제 둘 다 별이어가지고 헷갈렸어. 여기. 일단 이걸로 합시다. 설마 이거까지 겹치겠어? 일단, 조사했고요. 조사했어요. 어, 했죠? 어. 여기는 다 조사한 것 같아. 여기 네 개. 어, 내 위치가 왜 안 나와? 헷갈리게. 나 어디 있음? 아, 여기 있음. 여기 서 있네요. 여기도 조사했던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조사했고, 여기는 조사했더라도 범위 벗어나니까, 어, 괜찮고요. 이 위쪽? 그나마 범위 안에, 아, 여기 꺼졌어. 여기도 꺼져. 어. 그러면은, 여기가 그나마 낫겠네. 여기, 아까 내가 좀비랑 싸웠던 곳. 어, 여기 정도는 안 꺼질 것 같다. 저리로 갑시다. 전투에 마이너스니까 담배도 찾아야겠네요. 땅콩 바다. 잠시만. 어, 반대로 나가야지. 살짝 무섭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충분히 모였을까요? 아래에서 오고 있는 거 있나? 어, 그런 거 없네요. 일단 좀비들이 또 바글바글 하고 있고요. 이것도 모아서 터트리면은 또 1500마리 찍혀서 3000마리 넘기는 거 아니냐? 여기서 오른쪽. 버린 가방 드디어 챙기나? 차 근처에 버려놓긴 했는데요. 보고? 어차피 차로 돌아갈 때 처리하겠죠? 나 또 올라가서 암모니아를 살짝 겨눈질 합시다. 오, 나이스. 미쳤네. 암모니아, 이거 좀 모으는 재미가 있는데? 무게도 0.5밖에 안 해서 더 기분이가 좋네? 잠깐만! 이거 파지법 변경하면은 얘를 파지법 변경해서 도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안 되네? 카타나 파지법 변경 안 되고요. 얘 지금 뭘로 들어가 있냐? 투척. 얘 투척밖에 안 되네. 까비. 어, 브리타의 최신 버전에는 파지법 변경으로 해서 무기를 조금 바꿀 수가 있죠. 근데 마치 대가 안 되네요. 아쉽게도. 손톱기 기본 성능은 안 좋으니까. 마체테를 냅다 도끼로 바꿔버린다면 잘 쓰겠지. 일단 여기하고 여기 조사했지만 여기만 조사했나? 여기 아래를 내가 조사했던가? 안 했는 거 안 한 거 같거든. 저 소리가 꺼지네. 여기까지 오면 여기 빨리 조사하고 돌아갑시다. 리스트 구슬. 어, 은은하게 들려요. 아슬아슬하다. 어, 인형? 인형 가져가자고? 인형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야 가져가야 될지 또. 보고.
비버 자크. 아, 꺼졌다. 또 건전지 받고 시간이 됐구나. 건전지 아무데나 집어 넣어버리고요. 넣어요. 됐어. 집에서 여관 귀찮은 게 아니죠. 내가 나중에 이거 배터리, 이 배터리 용량 증가 모드 만들어 드릴게. 나도 귀찮아. 일단 두 곳 끝났고 이 위쪽이죠 이제. 열받는 게 이거 배터리를 다 안 써가지고 배터리를 꺼낸 다음에 다시 넣는 게 안 돼. 그게 살짝 힘받네요. 좋아요. 배터리 충전기? 아, 동력 발전기를 만들자고? 브릭스 셔츠. 맞다. 이런 데서 좋은 옷 하나 찾는 거 좋을지도. 물리는 1 방지 플러스 3, 긁히는 1 방지 마이너스 5. 단열 효과는 어때 비교했을 때? 어? 단열 효과가 더 낮아. 이런 데 오면서 좋은 옷도 한번 봐주는 것도 좋겠네요. 단열 효과가 얘가 더 높죠? 버려요. 괜찮아요. 온 김에 좋은 옷으로도 갈아입자. 곧 여름이라서 덥기까지 해. 최대한 단열 효과랑 냉풍성이 적은 게 좋습니다. 갑시다. 위로? 미국 국기. 지금쯤이면은 아까 거기 검은색으로 변했을 것 같긴 하네요. 준비가 또 와버리니까. 오, 이것도 올랐다. 스케빈징. 조사하는 능력. 입으면은 데님 핫팬츠가 날라간다. 입을만 한가? 아, 이렇게 돼? 이상한데? 근데 이거 바지만 교체하는 거 맞냐? 내수성이 너무 높네요. 근데 덥습니다. 내수성? 내수성은 뭐야? 내풍성이라는 줄 알았는데. 내수성? 물? 이거 물에 안 젖는 건가 그냥? 단열 효과만 있고 내풍성은 없는 거냐 아예? 나 내수성 처음 본다. 바닐라가 아닌가 내수성은? 내수성이 붙어있는 옷이 언제 있었대? 비, 물 젖는 거 막는 거요. 아, 일단은 그러면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옷이네요. 무려 넣죠 뭐. 살짝 생김새가 오묘해졌는데요. 약간의 패션 테러가 있는데 일단은 이건 여차하면 또 나중에 하죠. 이거 일단 좋은 옷이에요. 이쪽은 원래 보호가 잘 안되거든요. 내수성 바닐라일 겁니다. 그러면은 딱 거기에만 있는 건가? 그 이름 뭐냐? 그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이름 뭐였더라? 안 떠오르네 갑자기.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민규님 슈퍼채팅 5,500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죠. 내수성 바닐라 있었어? 내풍성하고 내가 헷갈린 건가? 거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름 뭐냐? 옷, 바닐라 옷 중에 그 비 막아주는 거. 아, 판초우이. 판초우이에만 있는 거 아니야? 내수성? 거의 못 봤거든요? 하긴 바닐라 옷 중에서 내수성 있는 게 판초우이밖에 없긴 해. 내가 많이 못 볼만 하네요, 그러면. 롱코트.
빈티지 모피 롱코트. 잠깐만 얘도 한번 볼게요. 내 품속이 왜 이렇게 높아? 지금 습해져서 에어컨 들었습니다. 아 예, 에어컨 트십시오. 많이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얘도 내 품속 겁나게 높네. 발효 효과가 낮고 얘는 똑같네요. 얘도 한번 입어볼게요. 나 지금 패션이 약간 테러가 됐거든. 이게 좀 더 어울리네. 이게 좀 더 어울리네. 이거 다 브리타 아머팩이에요. 이게 좀 더 어울리죠.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요. 조만간 모자도 바꿔야겠네요. 이것보다 어울리잖아. 각 토끼별로 옷을 살짝 바꿔야겠네. 이거는 이제 옷이 겹쳐가지고 뚫리죠. 이거는 노란 토끼용으로 하나 해야겠네. 약간 어울려. 놀랍게도 약간 패션이 돼. 그치? 놀랍게도 약간 어울린다는 거. 아 이거 귀찮다. 여기다가 누벼. 됐죠? 좀 막아시네요 이제. 장갑은 좋은 거 없나? 왼손 오른손이 맨날 뚫리는 거 같아. 근데 이것도 가방 속으로. 밝은 재서 봐주세요. 진짜 어울리는 거 맞아요? 아니 저 분홍색보다 어울리잖아 솔직히. 분홍색보다 낫잖아. 분홍색은 뚫린다고 옷이. 노란색 토끼 전용 옷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건. 이거 기다려봐. 이거 노란색 토끼 머리로 바꾸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저 노란색 토끼가 아니라서 그래. 이제 20만 모으면 되죠. 다른 데서 안 나왔네. 살짝 아쉽네요. 더 많이 안 보냐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은. 여기다가 부츠를 낀다며? 부츠가 좀 더 낫긴 한데 더우니까 원래 있던 거 끼겠습니다. 사막 부츠. 오 암모니아 한 개 더 나왔네. 양은 적지만 그래. 일단은 좀 먹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쪽도 끝났죠. 여기서 위로 가면 안 되고 여기가 돌아가는 거 사이에는 다 조사가 끝났네. 다음엔 이쪽으로 가던가 이쪽으로 가던가 해야겠네요. 됐어 가자. 슬슬 터트려서 끝낼 시간이 됐네요. 맞다 여기서 냄비도 한번 봐줘야지. 냄비 나왔습니까? 나왔네요. 쏘다. 좀비가 얼마나 모였을까요? 살짝 노가리 까다가 왔는데요. 파밍도 좀 하고. 냄비 어디다 써요? 백신 만들 때 쓰입니다. 검은색이 되긴 했네. 검은색이 되긴 했어. 근데 이거 1층에서 터트린 게 더 죽은 것 같기도 하다. 2층에 올라가서 터트린 게 왜 덜 죽은 것 같지? 솔직히 한 2,000마리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1,800마리나? 원래보다 적게 잡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것도 1층에서 터뜨렸을 때 좀비가 더 죽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은 거 같네요. 소리가 들리네요. 아주 희미하지만. 어 뭐야 백신 좀비가 여기 숨어있었네. 이런 놈들이 거슬린다니까. 뭐 들어있어 너? 딱 대봐.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 주석이만 가져가죠. 오 이게 여기 있네.
저 군용이지. 군용 아마추어 무선 장비가 여기서 나오네. 뭐야? 바닐라 확장인가? 여기에 이게 한 개 숨겨져 있는 거야? 이것들 위치는 고정이잖아. 저것들은. 몰랐네 이거. 군용 무전기 찾으려면 그럼 여기 오면 되는 거네. 여기도 확정인가 보네. 여기까지 갈 필요 없네요. 저기도 확정인가 봐요. 물론 모드맵 넣어서 여기서 얻을 수도 있긴 한데 모드맵은 확정은 아니니까 어떤 서버에 안 넣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바닐라에서 여기서 확정인가 보네요. 이거 머릿속에 넣어놔야겠네. 마치리치 확정 장소가 있어? 로조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즐반드 양성인가요? 예스. 나 지금 살기 위해서 백신 찾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킬 스위치도 터트려놨죠. 그래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습니다. 아디다스 레깅스. 근데 작업복하고 겹치고요. 갑시다. 왼쪽. 내가 여기도 조사를 했나? 좀비만 딱 죽어있네. 어? 냄비는 안 가져갔네요. 냄비 가져가죠. 오! 어이, 마침 저한테 필요했던 카타나가 등장했군요. 근데 얘는 명검은 아니에요. 도검. 일단은 지금 주면은 써요. 감사히 써야죠. 도검 나왔네요. 문장 카타나. 아, 좋아. 외형을 한번 볼까? 궁금한데? 오. 카타나 딱 봐도 은색이죠? 은색 처리가 돼 있네요. 느낌 있는데? 이 겉은 예쁘네. 오, 암모니아까지. 나이스. 소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카타나. 은색이 약간 색감이 좋아. 명검보다 도검이 더 좋더라고요. 아, 그쵸. 다 모든 명검이 좋진 않지. 맞아요. 다만 예외로 엄청 좋은 명검이 따로 있을 뿐. 이것도 한번 디자인을 볼까? 똑같이 성능은 똑같은 것 같은데. 얘가 좀 더 어울리지. 역시 일단 이거는 파밍은 해두죠. 왓슨 재킷 다 차에다가 넣어놔야겠네요. 나 여기도 파밍이 끝났죠. 이 두 군데 파밍을 했고 여기는 벗어날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터졌으니까. 아니야, 똑같나? 한번 올라가 보죠. 무게 오버됐어요. 맞아요. 오버되긴 했는데 더 이상 넣을 곳이 없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들리거든? 꺼질랑 말랑 하나 봐 지금 여기. 꺼질랑 말랑해. 잠깐? 총기 케이스에 뭐 들어있죠? 아, 저거는 필요할 때 챙기겠습니다. 안 끌리네요 좀. 오소이 오리스냐. 일단 여기는 끝났고요. 뭐야, 왜 떨어져요 너? 여기서 냄비 있는 집 한번. 오, 커피 가자. 이제 쭉 내려갈게요. 차로 가서 다 적재하고 그 다음에 폭탄 터트릴 각을 보자. 지금 정도면은 차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좀비들 다 빠졌겠지?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들? 없는 듯?
위는? 그래요. 자, 여기면 바로 꺼지니까 냅다 물자는 다 여기다 쌓고 다시 돌아갑시다. 허잇? 이거 넣고 넣고요. 요령 냄비 넣고 주사기도 넣고 암모니아 넣고 다섯 개 모았네. 예, 분량은 사실상 두 개 정도. 이 정도면 사실상 두 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자쿠에 안 들어갔어. 다 됐네요. 저 지병 무슨 일인가요? 뭐야, 세 3단계가 됐네? 체력이 까이지. 일단 만드는데 시간 걸리니까 또 들어가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니까 초급 백신 하나 까고 시간 살짝 들리죠. 약간 생명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알부민 까먹고 됐어. 자, 터트려보죠. 일단 검은색 오락가 변했었는데 지금이 똑같나? 아, 똑같네. 아슬아슬하게 500마리 넘는 듯한 느낌? 뭐야, 실제로 몇 마리인지 볼까? 26,500마리? 26,500마리에서 저걸 한번 멋지게 터뜨려보죠. 역시 명당에서 터뜨릴까? 여기 명당 자리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명당에서 한번 터뜨려보죠. 오버되는 게 옆에 한 500마리하고 저 옆에 살짝 삐져나온 애들. 이 그게 있죠? 좀 동글게 동글게 뭉쳐볼래? 슬슬 뭉치는 것 같은데? 지금인가? 나머지는 때로 잡으면 되고요. 가자. 나머지 하나는 그 아래에 있는 거였나? 요거 아래 걸로 해보죠. 자, 터트려보죠. 터져라!